오로지 식구를 갖다 포옹을 하죠. 내가 다 책임지고 하려고 하는. 그렇죠. 어, 감싸고 가야지 되는데. 그 피곤하지. 그렇죠, 지금 일도 좀 놓아가야지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 아니면 안 돼. 말하자면 어? 나 아니면 안 돼. 넌 그냥 이거 하라는 거만 해. 내가 다 할게. 안녕하세요. 청황원 씨입니다. 날씨가 매우 더워요. 그러니까 어. 날씨가 너무 더워졌죠, 선생님. 네. 에어컨이 없으면 이제 안 될 것 같은 날씨가 다가왔는데 그래요. 이제 하반기가 다가왔다는 뜻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맞죠. 오늘 하반기 우리 소띠분들 운세 알아볼 건데 우리 소띠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소띠분들은 좀 어떤 삶을 살아오신 어떤 성향, 성격, 특징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 많을지 먼저 말씀드릴게요. 아, 소띠분들은 성격이 강합니다. 내가 꼭 하고 싶은 건 이루어야지 되는 것이고 궁금하면 하고 봐야지 돼. 예를 들어서 뭐 카세트가 있다. 요게 지금 소리가 약간 안 나. 그러면 뭐 갖다가 고쳐야지 이게 아니야. 내가 뜯어봐서 도대체 뭐가 저기 돼서 안 됐는지 이걸 망가져서 버리나 있어도 뜯어봐야지 직성이 편한 거야. 직성이 강하다. 마음은 굉장히 여리고 뭐든지 내 손수 달리고 내가 직접 몸으로 뛰는 성향이 많다.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니까 그런 어, 거니까. 내가 그냥 뭐든지 남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무조건 하고 봐야지 되는 거야.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해. 남을 시키면은 뭔가 불편해. 그럼 그런 성향들이 이 가족 관계에서도 그런 느낌이 있는 건가요? 가족 관계를 보면요, 가족이라면은 자식과 뭐 부모와 아주 그냥 오로지 식구를 갖다 포옹을 하죠. 내가 다 책임지고 하려고 하는. 그렇죠. 그런 것도 어, 감싸고 가야지 되는데. 그냥 피곤하지. 그렇죠. 한편으로 지금 일도 좀 놓아가야지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 아니면 안 돼. 말하자면 어? 나 아니면 안 돼. 넌 그냥 이거 하라는 것만 해. 내가 다 할게.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할까?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련한 거지. 그치? 미련한 거지. 하려고 하다 보니까. 너무 혼자 다 하려 보니까는 내 몸은 한계가 있잖아. 한계의 신호가 있는데 그걸 갖다 그냥 힘들어 다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 몸은 무겁겠지. 그쵸? 그럼 이렇게 내가 정말 많은 걸 책임지고 나를 희생해 살아가시는 분들이 소띠분들인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알아주긴 하나요? 알아주지. 어, 다행이네요. 그래도. 알아주고 또 사람들이 또 많이 아, 이 사람은 이렇구나 하고 대인관계는 굉장히 좋아요. 다 싫다고 하질 않아. 그리고 왜 저 사람 아픈 것도 내가 진짜 아픈 것처럼 행동을 나서서 하고 이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쁘다고 그러진 않아. 이 소띠분들이 그러더라고. 우리 집에도 소띠가 막 둘 있지만은 그래. 그럼 우리 소띠분들은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내가 힘들 때는 이걸 말할 데가 없을 것 같긴 해요. 그렇지. 과연 내가 정녕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할 적에는 과연 나처럼 그렇게 해줄까? 아니거든.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뭐 내 욕심보다도 내가 이걸 다 그냥 채워갖고 내가 혼자 잘 쓰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그냥 벌어서 이 사람들 다 놓아주는 걸 좋아하거든. 어? 힘은 나 혼자 들고 쉽게 해서 농사는 나 혼자서 졌다? 져갖고 다 주는 거야. 그 남한테 베푸는 마음, 쉽게 얘기해서. 베풀고 싶고 베푸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은 조상이라 그러잖아.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는 또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어. 어, 이 해석을 하자면은 아, 손은 조상이니까 이 소들이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호응을 하고 이러지 않을까. 아, 그러면 이런 이분들이 어쨌든 남을 위해서 베풀고 살아가고 좀 희생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이런 복이 말년으로 갈수록 보답을 받는 사람도 많이 있나요? 있죠. 근데 자손들이 좀 잘 풀려. 아, 그래요?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자손들이 좀 잘 풀려. 아, 그 덕을 자식 덕으로 덕을 보는 자식으로 보는 거지. 자손으로. 아... 그리고요, 이, 뭐, 어느 누구나 다 조상 위하는 사람도 있지만, 소띠라서 다 조상을 많이 위하지는 않지만, 보편적으로 보면은, 이 조상도 소홀하지 않더라고. 아~ 이 소띠분들이 보면은. 네네네. 아, 어떤 문제? 지금 조상에 대해서도 좀 강해. 그래서 이제 이 소띠분들이 뭐, 절을 믿거나, 이제 뭐, 무속을 믿거나, 이제 요런 분들이 좀 많죠. 그럼 소띠분들 하반기 운세 한번 알아볼게요. 하반기에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. 하반기 운세는 소띠분들이 그래도 노력을 해서 내 곡간에다가 곡식을
추술해서 쌓아놓는 형국이고요. 어. 재물의 운이 들어온 운이거든요. 그래서 요번에 이 올해 들어온 이 재산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. 그래야 올해 들어오는 재산 관리를 잘해야 이거 단탄대로로 말년까지 좋은 영향이 있지. 만일에 내가 올해 좀 조금 괜찮다고 해서 많이 저기 막 이거 과하게 소비를 하면서 하면은 나한테 큰 덕은 없어요. 내 운이 빠져버려요. 빠져버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소띠분들 이제 이거 계획은 누구나 다 하고 있잖아. 하고 있는데 조금만 내가 더 신경을 써갖고 더 발전을 위해서 해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. 또 뭐 이 자제분들이 있다고 해서 특히 연세 잡수신 분들은 이 소띠분들이 아 그래 그냥 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저기 했으니까는 니네도 줄 거 주고 나를 홀가분하게 한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 나이 잡수면. 근데 아직까지는 올해는 그게 아니다 싶어요. 내가 어느 정도 하는 데까지는 하고 그래야지 내 거 모든 것을 다 자제분들한테 줘가지고 이제 편하자고 생각하는 건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.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더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어쨌든 그렇죠. 노력하는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. 예, 예. 그리고 이제 건강 좀 많이 이제 생각하시고 보편적으로 이제 조상사 많이 도와준다 생각하시면 돼요. 조상의 덕이 많지. 좋네요. 어쨌든 하반기 우리 소띠분 좋다는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. 네네. 그리고 소띠분들은 힘차게 한번 달려보시고 이제 올해 이 하반기 운이 10년의 운이 갈 수가 있습니다. 예, 이 소띠분들이요. 올해 개면연에 그때 꼭 이 운을 놓치지 마세요. 오케이 알겠습니다. 네. 하반기 운 소띠분들 알아봤고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본인의 또 생년월일 다 넣어서 보는 게 제일 그렇죠. 정확하겠죠? 예, 예. 알겠습니다.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. 여러분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. 예, 더위 조심하시고요. 가정에 편안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정홍원 신이었습니다.